지금 저하고 수정 씨하고 이 안중키의 높낮이가 다르죠? 아니 제가 안중키가 월등히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지금 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입식 자세. 입식 자세로 열심히 사이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수정 씨는요 아주 아주 편하게 뒤로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네. 뭐 리모컨 하나 들듯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운동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왜 좌식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가가지고선 그렇죠. 해야 되는 운동이라 생각하셨겠지만 네네네네. 여러분들이 쉽게 변형이 되거든요. 그렇죠. 입식도 됐다가 좌식도 됐다가 아예 등받이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운동하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이 복부 쪽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요. 힘이 들어가죠. 여기에 관절 때문에 걱정하시는 고객 여러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관절 걱정, 그러니까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네.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좌식 자세입니다. 입식, 좌식, 네. 앉아서, 누워서 운동을 모두 다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무시한 운동이 된다라고 앉아서 페달만 돌렸을 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테니스, 그렇죠. 달리기, 수영보다도 칼로리 소모 자체가 월등히 높은 운동 기구가 네. 실내 사이클이래요. 그렇습니다. 같은 네. 시간 투자했을 때 확실히 이제 많이 소모가 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위너 실내 사이클이 와 굉장히 칼로리 소모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뭐 드셨어요? 야식으로 치킨, 치킨이요, 뭐 맥주, 뭐 골뱅이, 뭐 여러분 이거요 정말로 많은 칼로리를 소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전신 운동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산소 운동은 기본이 근력 운동, 부위별 운동 모두 다 요 한 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 손잡이 자체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요즘 스피닝을 따로 등록해서 끊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런 느낌으로 정말 역동적인 느낌으로 상체 운동을 동시에 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커다란 대형 LCD 계기판이 있습니다. 네. 속도, 시간, 거리, 칼로리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요 139 칼로리 지금 방송 시작했죠. 네. 140이네 이제 140 칼로리 소모했으면 오늘 제가 끝까지 타볼게요. 어느 그렇죠. 정도 소모되는지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게 되면 이 다이어리 있습니다. 이게 강도 조절 레버인데 지금 저희는 1단계로 열심히 체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8단계까지 올려볼게요. 자 올리는 순간 지금 벌써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동작이 페달 돌리는 속도 굉장히 많이 느려졌어요. 이게 지금 근력 운동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종아리부터 시작해갖고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등 이 팡팡한 소리, 땅땅한 소리 들리시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복부 쪽에도요 근력 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타보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자전거 운동 되겠어. 근력 운동도 동시에 하실 수 있으니까 예. 온 가족이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